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요. 앞에 있는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의 전부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착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마음과 뜻에 둔 진리는 우리의 삶에 의롭고 올바른 원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향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수용이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원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올바른 원칙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우리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이 장착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두 번째로는 손목에 기호를 삼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손목에 또 이마에 조그만한 그 경전 상자를 차고 다닙니다. 그거를 이제 열면 거기에 신명기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기록한 것을 이제 꺼내어서 읽고 묵상하고 문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계획한 것을 손이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선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발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손이 컵을 들어 올려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마음에 둔 이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고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올바른 원칙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두건, 이마에 쓰는 두건에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써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제사장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글자를 이마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배를 하면, 그런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풍성하게 젖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라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냥 앉아서 보고 가르치는 것은 뭐 할 수가 있겠지만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은 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샘이 차면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듯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올바른 원칙이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자질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가치관입니다.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라 라는 규율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뜻에 두어질 때에 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롭게 나타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쳐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어질 때에 그게 내 삶의 원칙으로 채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라고 말하였고 26절에 27절에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28절에도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증거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중립적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도 거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축복이 아니면 저주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그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 풍성한 그런 곡식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서 양식을 풍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같은 그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물질적으로 받았던 그런 유한한 축복 저주를 넘어서는 더 엄청난 선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된 축복은 무엇인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저주는 무엇인가? 죄짓는 영혼은 죽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저주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피할 길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던 축복이냐 저주냐 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엄중한 엄청난 선택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더 큰 선택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거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가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 우리의 뜻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사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원칙이 되어지고 그 원칙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려가며 거주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고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축복과 약속을 누려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뜻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뜻에 두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을 형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그 원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의 축복과 유업을 누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